타세오! 나 여림이한테 가야 돼! 타세오란 말이야! 엄마가 이럴까봐, 이럴까봐 내가 여림이 감춘 거예요. 엄만 기설아가 여림이란 걸 알자마자 날 버렸다고요. 여림이가 나타나서 널 버린 게 아니야. 네가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 그래서 그랬어. 아니요. 엄만 처음부터 내가 아빠의 혼외자라는 걸 알고 날 미워했던 거예요.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왜 날 사랑해주지 않을까, 엄마가 왜 나한테 차가울까 하루하루 끔찍하게 아팠다고요.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했어요. 그날 자전거 사고로 여림이는 죽었어야 했다고요. 너 그럼 여림이 자전거 사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거야? 그래놓고 못 본 척 여림이 버려두고 너 혼자 돌아온 거야!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? 제가 뜨거운 라면을 실수로 여림이한테 쏟았을 때 엄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? 한 번만 더 여림이 다치게 하면 보육원으로 다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. 무서웠어요. 파양당할까 봐 여림이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요. 여림이 그렇게 만든 거 다 엄마 탓이라고. 세호! 자세호! 세호란 말이야! 엄마 좀 가만히 계세요!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지네림만의 엄마가 되어달라고요. 세호! 세호라고! 엄마 위험해요. 그러니까 세호란 말이야! 이제 괜찮아요. 아무 일도 없어요. 이제 다 끝났어. 아저씨야! 지네림. 당신은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. 도대체 진혜림이 엄마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예요? 혜림 아빠가 날 집에 못 오게 하려고 혜림이한테 시킨 거야. 이혼 발표 못하게 하려고 날 빼돌린 거라고. 진혜원님이 도대체 어머니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? 자기가 나한테 했던 짓이 밝혀지면 진국현은 끝장이야. 그게 두려워서 날 막으려는 거야. 대체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건데요? 집으로 가야 해. 내가 기자들을 불렀어. 안 돼요. 이대로 집에 가면 또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요. 그건 설아 씨 말이 맞아요. 지금은 위험해요. 내가 안 가면 진국현이 또 무슨 장난을 할지 몰라. 내가 가야 한다고. 내가 가서 막아야 해.